대박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미친 활약으로 이번 시즌 3개월 만에 공식전 13연승 행진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10대 센터백에 선정되며 이탈리아 현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극찬이 쏟아지는 김민재 선수. 그런데 해당 경기를 분석하던 이탈리아 방송에서 김민재 선수 때문에 출연진들끼리 개싸움이 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는데요. 축구에서 공격수는 골 결정력, 미드필더는 넓은 시야, 수비수는 몸싸움과 제공권 장악이 필수죠.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만큼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면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이상하게 수비수가 골을 못 넣어서 질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공통 축구의 기본 원칙을 뒤엎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이자 현재 나폴리에서 괴물같이 맹활 중인 김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미친 헤딩 능력으로 골 넣는 수비수가 된 김민재 선수. 그래서 사람들은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제는 골까지 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감이 끝도 없이 치솟고 있죠. 최근에는 김민재 벽을 세운 나폴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사수올로전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세리에 A 8연승과 함께 유럽 축구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5연승 포함 이번 시즌 공식 경기 13연승의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수올로전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본연의 임무인 철벽 수비는 물론 무려 109개의 정확한 패스를 기록하며 공격의 출발점 구실까지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적인 스포츠 평점 사이트 가제타 역시 김민재 선수가 한국식 방법을 제대로 알려줬다. 강한 수비와 빠른 전진 그리고 골대를 향한 스프린트까지 라며 역대급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를 널리 알리기까지 한 김민재 선수. 게다가 많은 패스 속에서 정확도까지 자랑했으니 사람들은 김민재 선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두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김민재 뽕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탈리아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김민재 선수를 두고 방송 출연진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졌을 정도였죠. 사건의 발달은 이탈리아 오토 채널에서 방송하는 라 도메니카 아주라의 축구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전 세리아 감독 파울로 스페키아와 전 나폴리 수비수 피바이노 산타크로체가 김민재와 쿨리발리 중 누가 더 강한가 라는 주제로 충돌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쿨리발리는 유럽 탑3 센터백이자 나폴리의 레전드 수비수로 명성이 자자했던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기 전까지 명실상부 나폴리의 기둥이었죠. 하지만 시즌 반년도 안 돼서 계속 미친 실력을 보여주는 김민재 선수에 이미 단단히 홀려버린 스페키아는 쿨리발리가 잘하긴 했지만 절대 한국에서 온 수비수를 넘을 수 없다. 김민재는 로봇이다. 쿨리발리보다 확실히 우월하다. 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산타크로체는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더 강하다고 만약 첫 시즌의 쿨리발리와 지금의 김민재를 비교하는 거라면 인정하지만 나폴리에서 300경기 이상을 뛴 쿨리발리보다 이제 14경기를 뛴 김민재가 더 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아직 보여준 게 없다는 말에 급 혈압이 올라버린 스페키아. 쿨리발리는 훌륭한 선수지만 기복이 심하다. 수비수는 집중하고 꾸준해야 한다. 김민재는 그런 면에서 더 뛰어나다. 지금까지 단 한 경기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치열하고 섬세하며 꾸준하다. 라며 열변을 토했죠. 감히 김민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거의 한 대 칠 기세로 잔뜩 흥분한 스페키아와 산타크로체의 토론이 너무 과열되는 양상을 띠자 진행자가 릴렉스 릴렉스 진정시키면서 결국 방송 화면이 급하게 돌아갔는데요. 사실 스페키아 입장에서 우리의 김민재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쿨리발리 선수는 나폴리 임당 초창기에는 전혀 지금과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지금 열몇 경기 연속으로 꾸준히 잘하는데 이미 클래스가 각인돼버렸겠죠. 게다가 시즌 전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현지에서 무명에 가까웠기에 초반에는 첼시로 이적한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급하게 영입한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의 공백이 안 느껴지게 채운 것 이상으로 오히려 쿨리발리가 나간 것이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뜻밖의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당히 잘하면 그냥저냥이었을 텐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아주 씹어먹고 있는 수준이라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적 3개월 차 리그도 바뀐 선수면 보통 연착륙, 적응 같은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전 시즌까지 레전드를 찍은 쿨리발리 선수와 벌써부터 대결 구도가 잡혀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뛰어넘었다 대 아니다의 대결도 아니고 반대편이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입장인 것도 주목할 점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은 없고 실력면에서는 그가 우위인 상황이 얼추 보이긴 하지만 아직 3개월 됐으니 설레발 치지 말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겁니다. 반대편에서조차 지금까지의 순수 실력 자체는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깔고 가는 셈이죠. 그러니 스페키아 전 감독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뛰어나온 월드클래스 센터백 선수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것일 텐데요. 오랜 기간 나폴리를 위해 뛴 쿨리발리가 확실히 대단한 선수이지만 현지 전문가들마저 이처럼 치열하게 공방을 겨루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언론인 지안 카를로 파도반 교수 또한 나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 칭찬했는데요. 그는 라디오 푼토에 나와서 쿨리발리랑 김민재 중에 고르라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질문이네요. 전 김민재를 고르겠어요. 라며 망설임 없이 김민재 선수를 선택했죠. 이탈리아의 역대 레전드 선수들 사이에서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라도나 시절 나폴리 황금기 센터백 레니카 선수 또한 김민재는 쿨리발리를 보낸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를 데려온 나폴리에게 축하를 보낸다 라고 극찬했고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 키엘리니 역시 솔직히 그동안 김민재 선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많이 놀라게 했다. 쿨리발리를 대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김민재는 진짜 대단한 업적을 쌓고 있다 라고 찬사를 보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아예 팔불출처럼 김민재 선수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는 키엘리니가 화상으로 진행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이야기 도중 뜬금없이 김민재 봤어? 라며 자랑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키엘리니가 맞장구를 치며 칭찬을 늘어놓자 입이 찢어지는 스팔레티 감독. 김민재 선수가 시도 때도 없이 이뻐 죽겠다는 표정을 보니 그야말로 민재 마음이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수비 전술의 나라에서 이렇듯 레전드 수비수들의 칭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보니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유벤투스를 꺾고 나폴리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김민재 선수의 근본 인터뷰에 팬들 역시 뜨겁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수는 팀을 몇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죠. 김민재 선수를 보면 어떤 팀을 가든 팀이 본인의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존재로 팀의 수준을 올려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계 10대 센터백으로 선정된 김민재 선수, 유럽 빅리그 주전 센터백도 없던 한국에서 이 정도의 선수가 나올 줄이야. 아시아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성공한 센터백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월드클래스 한국인 센터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창창한 앞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